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날 간밤 증시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기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몰렸다면은 오늘 시장은 골고루 이 여러 가지 섹터들로 좀 자금이 분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섹터별 특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증시처럼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볼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가장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또 게임주가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최근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얼마나 하락한 줄 아십니까? 바로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간밤에도 보시다시피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프터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추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전체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밤에 CNBC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의 과속 방제턱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너무 빨리 올라서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쉬어가면서 전체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증권사는 현재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LS증권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좋다. 기술주 중심으로 쏠림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세 가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실적을 나타낼지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현재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주주총회인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에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엔비디아를 재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엔비디아를 재물로 삼고 있는 장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KB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이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약간 꺾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KB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아무래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외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와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기술 분석가는 엔비디아가 하락 장악형 차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은요. 전일 양의 몸통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이외에 다음날 긴 음봉의 몸통이 좀 감싸는 형태를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하락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큰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에서 그러한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개의 양봉 뒤에 긴 음봉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외국계 증권사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간밤에 엔비디아는 왕이자 킹메이커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즈가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은 업계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높든 낮든 결국에는 현재 HBM 시장에서 퍼스트 플레이어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 선에서 150달러 선까지 올리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중국 쪽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내 확장세가 전망된다라면서 H20칩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H20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중국을 좀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출시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제프리즈 측에서는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5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엔비디아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9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압도적인 수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반전이 되긴 했지만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하락세를 나타냈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시장 오늘 괜찮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향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쪽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현재 증권사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도움을 제외하고는 HBM 쇼티지가 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밀려드는 이런 주문들을 결국엔 충족을 하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 관련 장비 벤더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텐데 이제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 향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향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HBM 메이커 진입에 따른 수혜 트렌드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SK하이닉스 시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HBM 쇼티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는 어려운 반도체 시장 함께 힌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 안에서 이렇게 섹터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강력한 섹터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이제 또 상승을 할 섹터,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해당 섹터 내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업들이 각각의 이슈로 힘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황 전반적인 흐름 역시나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안에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강력한 섹터의 시그널로 봐야 하나라는 주목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저희 코너 내에서 이제 앞으로 게임주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렸던 만큼 이 시점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시장 안에서는 이 주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가 좀 낮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이 게임주는 악재에는 좀 둔감했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들이 흥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주 전반적인 힘을 가득 키우기도 했고 물론 이 좋은 종목이 나온다, 좋은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상반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넷마블의 나 혼자 레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 혼자 레벨업이 상반기 게임 시장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주가의 상방 압력을 좀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뭐 해당 게임이 흥행을 할 때마다 주가가 좀 큰 변동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게임 시장은 어떨까요? 우선 하반기에도 역시나 신작 모멘텀으로 이 주가의 흐름 이어갈 것이다 라는 흐름은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신작들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임 자체가 그래도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탄탄한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게임사에서 이 비용 효율화로 조금 탄탄한 흐름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에 신작이 흥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반기에 보였던 흐름보다는 조금 탄탄한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목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IP의 플랫폼도 좀 다변화하고 지역 자체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을 확장하면서 뭐 매출 더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하반기 게임 시장 그래도 기대감이 역력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실 게임주 오늘 흐름으로 보면 이 기업별로 콘텐츠별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별로 콘텐츠별로 흥행의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각 기업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무래도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일각에서는 게임주로 보기 어렵다. 게임주에 힘을 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니지라는 IP로 뭐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NC소프트에서 자회사를 두 개 신설회사로 설립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에 좀 확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우리 게임 시장 안에서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펄업이스입니다. 아무래도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나게 되면서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강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2분기 매출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분기 보였던 실적 상승세 2분기에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펄어비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이 8월에 열릴 게임스컴이라는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이 검은 사막이 수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컨텐츠별로 힘이 중요한 것은 게임의 퀄리티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 해당 수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의 게임력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그 전후에 또 주가 어떻게 견인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펄어비스 주가 상승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에서 좀 눈에 띄는 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6월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베팅한 종목 10위에 이름을 올렸던 게 바로 이 크래프톤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월 20일까지 기준으로 5,17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달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도 더해지면서 6월 들어 16.6%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의 안정적인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신작 계획도 공개가 되면서 힘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크래프톤은 게임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의도도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딥러닝까지 이 시장을 좀 확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개별적인 특징으로 크래프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